사람은 사실 답정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양준일 씨가 활동을 재개하려고 연말에 귀국한 뒤에 인터뷰를 한것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주옥 같은 비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이 내 자전거를 타고서 안 돌려주는 그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그냥 네가 참어. 그러면은 나의 분노가 더 올라오죠.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그래, 네 동생이 네 자전거도 맘대로 쓰고 TV 채널도 바꾸고 너의 옷까지 맘대로 쓰면서 허락을 안 받았구나. 이러면은 그 자전거는 더 이상 잊어버리게 되고 아,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보이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양준일 씨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듣자마자 공감의 핵심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일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상처를 받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왜 상처를 받는지, 친구가 친구에게 왜 상처를 받는지, 직장 상사에게 왜 상처받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공감인데 상대방은 조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실제로 안 돌려줬는지, 자전거를 안 돌려주고 타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등등 이런 팩트 체크도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처 방안 교육도 필요하겠죠. 근데 공감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하면은 그게 100% 완벽한 공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죠. 그럴수록 점점 상처는 깊어지고요. 근데 조언은 상처가 왜 될까요? 상담 일을 하면서 자주 깨닫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답정너입니다.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머리로는 조언을 구하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는 내 생각에 동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조언도 그건 자기 입장에서 하는 조언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충분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더라도 최대한 뒤로 미루어 보세요. 사실 끝까지 조언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할 필요가 없고요. 조언을 구했더라도 조언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공감을 받아야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한다고 느낄수록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되길 바라니까요. 근데 잘 되길 바라면은 조언을 꼭 해야 될까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답을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상대를 존중한다면은 조언보다는 스스로 답을 잘 찾도록 그냥 공감만 해주세요. 100%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조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